여기는 반재울 공원이구만. 반재울 공원. 역시 어린이를 타니까. 약 10,000평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간재울 공원. 신도시는 이렇게 적은 데는 공원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간재울 공원. 여기 나무들이 좀 있구만. 쭉 한 바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간재울 공원. 거만에서 와가지고, 야, 7,000원짜리 이발인데 진짜 기가 막혀 잘해줘.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또 뭐 머리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들들들들 안 바르는데, 어, 그거 2,000원 추가. 9,000원이야, 9,000원. 9,000원이면 그냥 이발 깨끗이에다 머리까지 가면 주네. 서울은 보통 15,000원, 2만원 받는데, 여기는 9,000원에 그냥 머리 마사지까지. 이야, 아, 여기 단골 만들어야 되겠어. 자, 그만 육교. 전철 타러 갑니다. 오늘 길을 잘 걸었어요. 온 길, 공항로라는 거 있고, 갑니다. 여기 아파트는 많이 짓게 되었는데, 아직 여긴 활성화 안 됐구만. 그만은 서울하고 가까운데도 아주 시골이군. 아주 시골이야.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드루 트래프, 무단 횡단 시 위험. 인천 전철이 지나가는구나. 자, 그래도 오늘 6,000번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6,000번은 기본.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걸어야 되죠. 야, 이게 무슨 공원이 크네, 어? 공원이 크네. 아주 분수대까지 있고. 작동은 안 해도 분수대 잘 해놨네. 이제 언젠가에 작동하겠지. 요거, 어. 여기서 물이 흐를 거야, 언젠가.
와, 고가. 자, 그것만 욕으로 갑니다. 여기가 장모루 공원이구나. 아, 이 공원은 좀 그래도 서네. 그래도 크기가, 아이고, 여기 나무가 있고 좋네. 어, 이쪽은 한번 들어갔다 가봐야죠. 장모루 공원. 어, 여긴 정자까지 있어. 그래도, 어. 정자까지 있네. 장모르 공원이라 정자까지 있어. 그래도. 정자까지 있네. 와, 정자까지 있잖아. 이렇게 있네. 저 뒤쪽엔 아파트 공이 있고, 이건 공원. 어, 이 공원 괜찮네. 여기 마당. 아, 저쪽에 또 테니스장도 있네. 테니스장. 어. 자, 이제 금안역으로 가봅시다. 내려가는 길이 좀 너무 패였구만. 이 보수를 해두었어, 여기 길이. 아무튼 뭐냐, 과당. 여기서 과당 하는데,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공원은 괜찮게 생겼는데, 여기 옆에 바로. 어, 화장실도 있고. 자, 이제 금안역으로 가봅시다. 금안역으로. 고가도로가 있고 버스도 많고. 오전 오늘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구나. 비가 와서 그런가. 금안역 사천 가람터. 금안역 주변이 이렇게 생겼구만. 가라고 돼 있고. 가자.
고은만역으로 걸어가려면 이렇게 걸어갑니다. 고은만역 2호선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고은만역으로 걸어가봅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타는데 그래서 뭐 저 키우는 데도 있네. 장미동산처럼 장미, 아주 예쁘게 해놨어. 장미가 다 비가 맞아서 축 처졌구만. 장미 터널 지났어요. 이제 그만역 다 왔어. 그만역. 그만역. 그만역 가는 코스가 또 이렇게 돼 있구만. 금만역 광장이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거 뭐 새 KTX 모형이 여기다 있네. 또 모형 구경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지금이 5시 46분. 금만역. 금만역이에요. 금만역. 자, 아, 서울역 KTX. 206 KTX 이제 새로운 공항철도 레일이네요. 신규 차량 안전하고 비가 와서 뭐 묻혔구나. 아,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씌웠구만. 모형을. 의자 밑에 물이 고여요. 아, 좋은 시에. 신문 모형 전시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워요? 아, 이거 비가 와가지고 일로 가야 되네. 비가 와서 씌웠구나 이걸. 아. 이렇게 하부나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모형.
알았어. 신형차 모델이 이렇게.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운행할 거야, 이 차는? 이거는 25년부터 일반 노선으로 아~ 이제 중차로 이렇게. 내 플랜 있잖아. 최영. 아, 이 더. 안녕하십니까? 부산. 와,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신형 2025년에 새로 일반 철도로 운행한다 그러네. 앞으로 스크린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기존 지금 운행하는 차하고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전자 메커니즘도 틀릴 거고. 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우선 크게 디자인. 원래는 7자리였는데 지금은 6자리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으시나요? 예. 6자리로 조금 더 여유롭고 폭도 넓어져서 더 넓어요. 아, 그렇구나. 자세한 거는 여기 부스 파플레에 있어요. 그러네. 이따 그 하나 의도 가야 되겠다. 예. 안에 들어가 봐도 괜찮지? 예, 예, 가능하십니까. 기계실? 요게 운전 기계실. 근데 사실 모양이 운전 기계실이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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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 닫힘. 정차! 얘들아! 정차는 잠깐만 여기까지. 이 친구 사진 한 번만 사진 찍을게. 사진 한 번만 찍을게. 네네. 잠깐만 사진 하나만 찍을게. 잠깐만. 우리 나갈게요. 자. 나갈게요. 나 여기 있어. 네. 잡는 거는 모션 좋다. 운전 잘한다. 계기판이 점점 모던라이즈 된 것 같은데. 야, 운전 잘하네. 운전. 좋은 기회로 찾아봤어. 이 폭이 여기 설명이 돼 있네. 호. 폭이 1m 90에 10. 가로봉이 1m 90에 70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25년부터 다닌다는 얘기야. 의자도 하나, 둘, 셋, 여섯 개가 돼 있구나. 의자가. 그러네.
아이고 고맙소. 예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아 좋네. 응? 좋은 구경했구만. 거만역에 2025년에 개통할 신형전차를 전시하고 있구만. 여기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군. 요렇게 생겼어. 신형전차가. 요렇게. 요렇게. 자, 신형전차. 좋아요. 앞으로 2025년에 활용한 전차. 좌석이 넓어졌구만. 여긴 거만역. 현재 시간 4시 55분. 아이고, 전시 차량이 비가 오니까 좀 뭐. 비닐로 씌웠어. 비닐 다 씌웠지. 자, 여기가 거만역 앞마당입니다. 들어갑니다. 거만역으로. 도넛 베스트백. 이렇게. 여기가 거만역. 거만역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빙도 날 수 있고. 자, 이제 가봐야지. 하고 집으로 갑시다. 네. 비 많이 와요. 거만역을 한 바퀴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거만역에서 곰바이역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은행 거래 자동화 국민은행. 자, 주사기 부탁하세요. 8,200보 걸었습니다. 약 2시간. 바로 오는군요. 이거 타야죠. 가겠습니다. 서울 가는 거. 지금 사람이 없구만.
야, 이건 거만 여기서 떠나는 거구나. 그래서 참 사람이 없구만. 거만 여기서 떠나서 사람이 없어. 조명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서울역행 사람이 없구만. This train is an all-stop train bound for Seoul Station. Thank you. 本次列车是开往首尔. 바깥이 오늘 봄비가 제법 내리네. 자, 그렇지만 어제 그제 장봉도의 후유증 때문에 조금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걸으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건바이역, 건바이역의 상동공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비가 바깥에 꽤 많이 오죠. 바로 이 고가로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2호선이 다니고 있죠. 바로 거만역에서 한정호장 남쪽으로 오면 건바이역. 여기서 딱 600m 가면 상동공원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비가 많이 옵니다.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공원에 왔는데 상동공원이라고 되어 있구만. 화장실은 깨끗한 것 같고 놀이터가 좀 있네. 놀이터가 있어. 버섯 구름 같은 것도 해놓고 놀이터가. 뒤쪽 아파트 약 평수는 한 7,000평 정도 밖에 없네. 오히려 인천 지하철 2호선 지나가고. 왜 거만 입고 도시인데 생배지 있구만. 낮에 아이삭 샌드위치 어썸 커피점. 그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 내가. 거리가 이렇게 된 게, 거만역으로 나가는 곳. 롯데리아 중심도 있고 야채 시장 있고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상가도 거의 비활성화되어 있네. 이러네.